죄송합니다. 제가 잘 뒤에가 뭐였죠? 뒤 부분을 좀. 아, 네. 연기하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과 어려웠던 장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게 그 제가 제작 발표회 때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불량 자랑이 돼서 근데 네, 감사합니다. 그 저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 첫 촬영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큰 부담일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. 사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로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나오시고 또 저희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의 막 제가 이제 또 비중이 좀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많이 떨었는데 사실 그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것 같아요. 모든 신이 다 너무 기억에 남고요.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진짜 너무 진짜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희 솔직히 저희 둘이가 제 막내인데 이제 긴장을 덜하게 이렇게 많이 풀어주시고 또 감독님도 또 풀어주시고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고요.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그 사실 그 연기 지도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부담이 좀 컸었어요.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더 잘 살릴 수 있을까. 네. 그래서 좀 네. 네. 모든 장면들이 다 되게 좋았었어요. 기억에 남습니다. 네, 뭐 시상과 제작 보고부터 해서 이제.